질문을 또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멤버들의 MBTI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MBTI. 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도준 씨 MBTI 있고?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발 없어, 없어. 없어요. 퍼포먼스를 또 주문하기라고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 보니까 준비한 거에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두준 씨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약간 모험하는 탐험가? I? 탐험하는 병남자 아니야? 어, 맞죠. INFP? 아, 아이 무슨 탐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심하는 탐험가. 네,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거. 어, 팬분들이 더 많이 하는 네. 저보다 더 관심 많으셔가지고 제 MBTI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광 씨 MBTI. 저는 ISFJ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ISFJ 그 가요광장 라디오 DJ를 한 다음부터 네네. 많은 게스트분들이랑 눈을 보고 또 대화하고 이러면서 약간 네.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2로 그러면? 최근에는 ESFJ-T ESFJ 네, 이거 캡처해놔야 돼요. 아니면 까먹겠다고. 아, 맞아요. 예, 예. 저, 짠. 네. 이렇게. 아, 어떻게 저장하신다고요? 네? 저장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앞에 거 확실하지. 저, 짠. 아, 아니에요. 예. 요섭 씨는요? 아, 예. 아, 저는요. 아, 이 질문이 있는 줄 모르고. 네. 저는 어제 MBTI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이 질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아,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했었던 MBTI 최근 결과로는 네네. INFJ가 나왔어요. 어떤 성향이죠? INFJ가 혹시 아세요? I가 이제 조금 내향형의 좀 계획적인 계획적인 내향형 네. 아하. 네. 제가 처음에 INFJ가 나왔다가 중간에 ISFJ가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바뀌죠. 네, 네. 다시 나온 게 INFJ였고 네. 동훈 씨는요? 저는 CUTE요. 아, 큐티! 맞아요. 네. 막 뒤에도 저기 우리 점프하시죠. 점프하고 지금. 아, 네. 우와 우와. 아, 아유, 감사합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네, 못 들어가지고.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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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좋아요. 네. 아,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네.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나오죠? 아, 앨범. 다음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사실 조심스러워서. 네, 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멀지 않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대한 빨리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하루빨리 또 우리 라이트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또 선배님들만의 각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스트레스 풀리는데요. 또 우리 라이트 분들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을 또 뭐 오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운데 많이 기다렸다고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얘기 어제 밤부터 기다리셨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정말 모기도 네, 많이 물리셨을 거고 뭐 비도 막 오고 그러셨는데 저희를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실까요? 스트레스 푸는 거 요새 그 조금 덥긴 해도 네. 오후 5시, 6시 되면 또 선선하게 또 여름바람이 불어요. 여름 네네네네.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이딩 같은 거 하면은 또 라이딩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힐링되고 네. 또 하늘도 맑고 이런 날 불러서 라이딩 같은 거 해보시면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운동이요. 아, 운동. 역시. 역시. 어떤 종류가 됐든, 네. 이 조금 몸을 움직여줘야, 네네네. 이 뭔가 무기력함이나 이 우울함에 좀 갇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몸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동훈 씨는요? 저는 이제 주로 잠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에요. 잠. 네. 잠 좋죠. 잠이 보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네, 하이라이트 선배님이 자주 가시는 맛집 있으실까요? 아, 대박! 이거는 정말 꿀 정보다. 아,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네, 요 밑에 하동관 그 체인점 우리 종종 갔던 곰탕집 하동관 설렁탕집 요 여기 밑에죠. 아 강남구에 있는 네, 여기 곰탕점 여기 자주 갔었고 또 뭐 있죠? 저희 그 또 여름 하면은 압구정에 있는 하루 냉동일 돈가스 아 하루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네. 그리고 어 그 땡간에 땡간에 샤브샤브. 아 최간에 네, 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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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다 같은 그거를 여쭤보시고 네. 강남 소유의 맛집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여쭤보신 거기 때문에 네. 최간에 최간에 샤브샤브. 좋아요. 아, 있으실까요? 아, 뭐, 여러분들이 가는 맛집이 또 제가 가는 맛집이에요. 그건 맞지, 맞아요. 네. 아, 요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어? 아, 와. 이거 제 손에 앨범이. 이야. 아니, 이따가 저희가 앨범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즐겨주셔야지 이 앨범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와! 한 번만 드리는 건가요? 네, 그, 네?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아니라 이게 네. 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추첨을 네. 통해서 그 손목 이 밴드가 있거든요. 아, 아, 근데 추첨에 당첨이 되셔야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에 어 화면이 없었네요. 아, 없어졌어요. 아, 제 오른팔도 계시고 아 사인 앨범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 조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인 앨범 주세요. 네. 네. 윤두준 겁나 귀여워. 아~ 엄청 들고 싶어요. 근데 왜 얘기하신 거죠? 약속 있었는데요? 아 농담입니다. 양효섭 잘생겼다. 아, 아~ 우와 양효섭 잘생겼다 없는데요? 당첨되고 싶어요. 야 맞아요. 네, 맞다고 또 네, 로라이트 분들 더운데 수고합니다라고 또 아. 네, 안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네. 네 답변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K-POP의 중심 강남에서도 플레이 메타 로드를 8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에 유명한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청담동 명품 거리 강남돌 하우스 청담 한류 스타 거리까지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강남 네. 거리를 거닐면서 앱 화면 속에 카메라로 이렇게 딱 거리를 비추면 네네. 화면 속 K-패션 그리고 K-푸드 등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남만의 어플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플레이 메타로드 어플을 통하면 강남에서의 즐거움이 100배 넘게 커질 것 같은데요. 네, 하이라이트 분들은 이제 강남에 대한 추억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강남에 관련된 혹시 관련된 게 있다면 아, 관련된 네. 추억은 사실 많죠. 그렇죠. 숙소가 일단 강남구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연습생 생활도 굉장히 강남구에서 많이 그렇죠. 했었고 우리 지효 씨랑도 연습생 추억이 또 연습생 때의 추억도 굉장히 많고 거의 네, 맞아요. 강남에서 거의 다 지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건 또 많은 팬분들이 아실 테지만 우리 기광 씨랑 특히 겨울에 네. 그 막차 타러 가면서 눈싸움에서 아아아아아 9번 출구로 네 정말 가면서 10여 년 전이죠. 네 10여 년 전에 남자 둘이 네 맞아요. 내 눈을 받아보렴 이러면서 네, 눈싸움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네, 와 추억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강남에 좋아하는 거리 혹시 있으신가요? 오, 저는 그 또 헬스를 이금방으로 다녀요. 오, 저렇죠. 저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 거리가 참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명품 거리인가요? 어, 청담 명품 거리. 명품 거리 지나서 이제 가는데 맞아요. 날 좋은 날 또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또 운동도 되고 기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또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뭐 오빠들이랑 겪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진짜 뭐 셀 수 없이 많아서 맞죠. 다 네. 얘기하려면 뭐 날을 세야 돼서 접어두겠습니다. 아, 동필 씨는 저기 어디 강남에 좋은 추억 있으세요? 강남에 강남에서 좋은 추억이 근데 저는 네.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네. 코엑스에 아, 제가 코엑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막 왔거든요. 아, 네. 여자친구 아 아니야 아이돌입니다. 아, 네. 아직은 아니고 네 가족분들도 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맞아. 또 선배님들이랑 많이 놀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또 네, 유튜브 또는 이제 앱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또한 이제 강남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